뭐야? 물어볼게. 뭐냐고? 물어볼게.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지? 나 진짜 죽일 거야. 아, 진짜 막기만 하네. 야, 근데 한겨울, 너 뭘 물어본다는 거냐? 돌았니? 그걸 물어볼 타이밍이 아닌 거 같은데. 야, 이 X새끼야. 너 뭔데? 네가 뭐 히어로야? 왜 자꾸 잘난 척이야? 미안. 니네 뭐 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말했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야! 아니, 우린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빨리 안 와! 너 뭐 하냐? 사진 찍으라고. 어? 이래도 내가 눈이 좋아? 나는... 내 이름은 서열은. 19살. 무서울 게 없는 나이다. 어딜 봐도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생 서열음. 하지만 여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잠을 자면 하루에 수십 번씩 엄마가 죽는다. 왜 또 그랬냐? 여자를 때리고 있어서. 그래서 또 대신 때려달라 그랬어? 그렇다고 이제 조폭까지 건드냐? 쟤 오리온파 중간 보스야. 걸리면 너 진짜 죽어. 죄송합니다. 너 좀 이러지 마라. 트라우마 때문인지 여름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그 소소하게 담뱃값 좀 빌린 거 아주 꼰지로 그러나? 미안. 넌 그냥 기분 나빠. 일단 좀 더 맞자. 어, 씨, 자기야. 아니, 언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류했대? 손이 참 찰지다. 너 누구니? 아, 새끼, 위왕. 위왕? 아, 미친 왕따. 자살할까 봐 아무도 안 건든다는 새끼, 맞지? 아, 내가 그 새끼. 오호호호. 야, 존나 반갑고. 겁나니까 그냥 꺼져라. 잘 가. 한 번만 더 때려줄래? 그것은 바로 비폭력. 이 X발라마 새끼야! 한 번만 더 때려줘. 맞으면서도 절대 웃음을 잃지 않는 여름은 세계관 최강자 탱커였고, 죽어? 내가 왜 죽어? 죽여! 야, 누구야? 누구야? 고작 3류에 불과한 일진들은 맞으면서도 웃는 인류. 여름의 몸방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주먹도 안 쓰고 비폭력. 서여름! 우리 좀 도와줘. 뭐? 참고로 얘네는 전교 1등과 2등. 그래. 우리 학교 일진도 좀 없애주라. 영태와 황태. 부탁할게. 우리가 도울게. 그렇게 전교 1등과 2등을 꼬봉으로 두게 된 여름은 일진 패거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규칙은 하나. 죽거나 졌다고 말할 때까지. 시간은 무제한. 공격! 왜 쓰러지지 않는 거야? 응. 왜 쓰러지지 않냐고! 졌다. 내가 졌어. 여름은 오로지 탱킹만으로 학교를 재패해버립니다. 문도 뺏지 마. 아무도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짱이 된 여름은 학교의 최고 킹카 장미의 마음을 대가로 얻게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애랑 키스한 거야. 장미는 여름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네가 진짜 사랑을 못 해봐서 그래. 사랑 먹는 건가? 야이씨, 사랑은 무릎반사 같은 거야. 이런 개막장 인생을 사는 여름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어른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나무. 과거 복싱 선수로 이름 좀 날리던 형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요? 뭘? 아저씨는 왜 우리 엄마한테 목숨 안 걸었어요? 그땐 몰랐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없는 내 뒷바라지 하시는구나. 당연하지. 책임감. 남자. 아저씨가 사랑한다, 여름아. 그날 밤. 귀가하던 여름은 자기가 건드린 조직폭력배들에게 붙잡혀 참교육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씨야. 파란핀 애인 양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이 씨가 거길 빼들어서 지랄이야. 그때 나도 딱히 구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있네? 야, 우리 이 새끼 스카우트 할까? 나 이 우리랑 같이 일할래? 생각 없어. 너 하던 일이나 마저 해. 어, 그래요. 어. 그때 강하고 무자비한 생명체, 그리고 차갑다. 처맞던 여름의 앞에 쫌치는 존예가 나타났고. 차가운 얼음 같은데 예쁜 얼음이다. 무릎 반사. 뭐지? 이 잘생긴 또라이는 너 심심하니? 응. 공부하다가 미쳤나? 살려줬으니까 잊어라, 내 얼굴. 여름은 자신을 넘어서는 또 다른 또라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존예의 이름은 한겨울.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 네가 한겨울이구나. 근데 얼굴이... 아버지께서 설명하셨다고. 아, 맞다. 아, 미안하다. 그 2년 전에 사고 때문에 얼굴 싹 다 갈아엎었다. 근데 덕분에 많이 이뻐졌습니다. 긍정적이야. 근데 어떻게... 전교 4등만 계속했네? 1, 2, 3등은 눈에 띄고 5등은 자존심 상하니까. 겨울은 딱 봐도 수상하게 그지없는 컨셉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은 한겨울, 19살. 영국에서 한국에 왔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죽인다. 스스로 컴퍼니라고 부르는 이들은 킬러가 죽고 그들의 남겨진 아이들을 모아서 이곳으로 보낸다. 겨울의 정체는 일명 앨리스. 영국의 킬러 조직 컴퍼니에서 양성된 전문 킬러였고. You deserve it. 킬러임에도 살인을 할 수 없었던 앨리스는 탈출을 감행했는데. 하지만 난 살아남았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어디로 갈 건데 앨리스? 죽거나 죽이거나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여기가 너의 세계야. 내가 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감히 도망을 가? 쏘고 가. 네 친구도 쏘고 다 죽여버려. 왜 너만 못 죽이는데? 쏴! 쏘라고! 너 진짜 고장났구나.
자기 딸을 찾으러 온 이 아저씨는 미스터 반 킬러다.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앨리스는 미스터 반이라는 남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아저씨 딸 겨울이 죽었어요. 가자. 여기서 도망가자. 그렇게 앨리스는 미스터 반의 죽은 딸인 겨울이라는 이름을 넘겨받아 학교에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세계에서 도망쳤다. 때가 되면 내가 놈들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킬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안녕. 남친 있어? 아니. 내가 찜해둔 애가 있는데 걔하고 말 섞으면 너 가만 안 둔다. 물론 아무리 킬러라고 하더라도 K-1진의 매운맛은 견디기 힘들었죠. 것들 죽여버릴까? 다음날 숨어든 학교에서 반배정을 받게 된 최강 딜러 겨울은 예쁜 어른 자신이 세계관 최강의 탱커 여름과 단단히 엮여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겨울아, 안겨울. 아, 소개하라고. 네 소개. 아, 네. Hi everyone, I'm Gyeolhan. I was born in England, but... 와, 신선해. 어? 저기 들어가서 앉아. 됐다. 저 새끼 때문에. 웃어? 나도 안다고요. 숨어 지내야 하는 겨울은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다른 애인가? 맞는데. 자, 다들 알겠지만 왜 아닌 것 같지? 아니야, 모를 거야. 내가 잘못 봤나? 진짜 아닌가? 말 걸지 마라. 말 걸면 죽는. 야, 너 일진이지? 아, 내가 미친 놈을 구했구나. 어째 내가. 아, 아, 영태야, 영태야, 나 연구실 좀, 내가 말한 애가 쟨데, 어제 만났어? 아니, 전혀. 근데 너 취향이 좀. 미안. 조심 좀 해줘. 쟤한테 접근하지 말고. 그럼, 쟤 사람 죽였어. 너 감당 못해. 야, 너 사람을 죽여.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는 거 아니야. 맨날 잠도 못 자고 악몽 꾸고. 존나 섹시. 여름과 엮여버린 이상 눈에 띄지 않는 학교 생활은 물 건너갔음을 직감한 겨울이었고. 지켜본다. 내가 지켜보기로 한다. 거짓 표정. 안 어울려. 어색해. 미쳤나? 보고 싶다. 그때 그 모습. 그래. 저 표정. 저게 진짜 한겨울이다.
겨울은 하필 그 모습을 K-일진 최강자인 장미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왜 우리 로즈? 우리 장미 또 왜 이렇게 짜증이 났죠? 어? 말해보세요. 서유름이 한겨울한테 관심 보이잖아. 이젠 내 여친까지 건드려. 찾았다. 와, 대박 사건. 얘 사고 제대로 쳤네. 결국 개빡친 일진들은 겨울에 뒤를 캐기 시작하는데. 나 아닌데. 아, 누나 나 깜짝도 안 하네. 너 뭐 전학으로 팔통 유람하니? 여기 학폭 없는 학교야. 네가 아니라고 해도 소문나면 또 전학 가야 될걸? 여름이하고 말 섞지 마. 쉽네. 그거면 돼? 더 있지. 배고파. 그지? 결국 약점을 잡힌 겨울은 일진들의 빵 셔틀이 되고 맙니다. 돈 보내줄게. 애들이 하란 대로 해. 저번처럼 동영상 사진 그런 것도 남기면 안 돼. 철저하게 무시. 아니면 참아. 이럴 거면 그냥 학교 간둘게요. 하지만 가자. 여기서 도망가자. 잠깐만. 가져올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킬러들의 리스트, 컴퍼니 암살자들의 신분과 계획, 암살 대상. 나는 이것을 세상에 공개해 반드시 이들에게 복수할 생각이었다. 겨울은 컴퍼니에서 탈출하기 직전 1급 기밀 파일을 탈취하는 바람에 모든 킬러들의 공공이적이 되어버렸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달려드나 했더니. 너 미쳤어? 이게 뭔 줄 알고 가져와? 공개할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든 새끼들 박살낼 수 있으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단 살자. 딸이 죽었는데, 겨울이를 죽였는데. 복수 진짜로 하고 싶은 거냐? 외국으로 도망간 흔적들을 만들 거야.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게. 그때까지 난 여기서 학교 다녀. 지금 겨울에게 학교만큼 숨기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한편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한다고? 그럼 잠은? 악몽은? 여름은 겨울을 만나고부터 자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누군지 몰라도 친해져라. 이번엔 네가 달라붙어 있어. 어? 널 이겼을 건 보면, 어? 야, 쟤만 한번 데려오고! 야, 그 새끼, 진짜 쓰면 어떡하지, 어? 야, 욕심 나는데, 어? 새끼가 아니라, 여잔데. 자신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여름은 더욱 열심히 겨울에게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궁금하겠지만 지금은 체육 시간. 우리는 왜 옥상에 있을까? 내가 왜 너랑 여기 있을까? 왜긴 나랑 한판 붙으려고. 그렇게 죽고 싶니? 어. 같은 시각. 영국 주재 미국 대사와 그의 가족들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킬러들은 실시간으로 겨울을 찾아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고. 앨리슨, 못 찾았지? 정보가 들어왔어? 특히 컴퍼니의 수장인 스파이시는 겨울에게 엄청난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할게. 응? 다시 찾아. 또 스파이시 애가 얼마나 미쳤는지 내가 얘기해줄까? 그 이유란? 스파이시 애, 그 애가 도망친 날 다시 태어났대. 고기가 없는 사내로. 어디? 아니, 고자라니! 바로 그가 겨울의 손에 고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움직이네. Why is not getting the job?
못 쏘는구나. 쏘면 보내준다니까. 근데 내가 키운 애들은 그러면 안 돼. 아니 이건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고장난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지. 내가 실패작을 만들 리가 없잖아. 그치 앨리스. 부자가 된 분노로 미쳐버린 스파이시는 장사장과 양양이라는 유언을 통해 겨울을 찾는 중이었지만 평범한 고딩이 되어 숨어있는 겨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 뭐야? 너 맡기만 한다며? 어. 근데 갑자기 왜? 넌 예외니까. 어? 우리의 대결. 평범한 고등학생이야. 게다가 여자, 공부만 하는. 너 엄청 강해. 안 강해. 뒤로 가. 어쨌든 네가 숨기고 있는 네 모습을 다시 봐야겠어. 그게 왜 날 잠들게 하는지 알고 싶거든. 너 그거 잔 거 아니야. 기절한 거야. 인정? 인정. 야, 수고들 했고, 저 서열은 좀 들고 와. 서열은 고3이 좋을 때다. 한편 우리 개 됐어. 3, 4교시 지났고 지금은 점심시간. 문도 잠겼어. 여름과 겨울은 꽁냥대다가 학교 옥상에서 탈출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소리라도 지르지 그랬어. 전화를. 하지마. 조용히 나갈 거야. 씨. 아, 어차피 질 거라고 생각했어. 왜 맞고 다니는데? 고통이 고통을 없애주니까. 뭐? 그래야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넌 어디서 배웠어? 궁금해하지 마. 어디서 배웠든 너랑 뭔 상관이야. 어, 잠깐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와. 한겨울게. 전화 오기 전에 일진이 어때? 그래서 여름이가 한판 붙자고 한 거야. 여름을 짝사랑하는 일진 장민은 이 상황을 이용해 정치질을 하기 시작했고.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근데 진짜면 어떡해. 그러니까 확인해보자. 진짜면 친구 잡아서 다시 전학시키면 되잖아. 야, 야 빨리. 빨리. 뭐 어떻게 어떻게 나가지? 너가 일진이래. 아. 뭘 오바야.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애들이 믿을 것 같아? 괜찮은데? 그러네. 너 때문에 또 전학 가면 책임질래? 아, 그냥 애들이 궁금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너 어떻게 남의 사정은 눈꽃만큼도 신경을 안 쓰냐? 예민해진 겨울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본토 사투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Do you know the meaning of pain? You never know what it is. I'm risking my life just trying to live a normal life here. Just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고마울 건 없고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 나 영어 제일 잘해.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여름은 이 일에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너 뭐해? 빨리 와. 애들이 문 단대. 어? 아까 무슨 말했냐? 아 점심 시간 다 날렸네. 무슨 말이야? 점심 먹고 싶지. 따로 들어가자. 너는 양호실, 나는 땡땡이 친 걸로.
하지만 똑바로 말 안 해? 옥상에 있었잖아. 일진 장미는 이 일을 순순히 넘어갈 생각이 없었고. 너네 옥상에서 뭔 짓 했냐? 둘이 잤어 옥상에서. 깝치지 말라 그랬지. 야, 너 동영상 가지고 있는 거 벌써 까먹었니? 뿌리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 믿는 애들은 믿을 거고 아니면 말고. 여기 전화 건 것도 그냥 귀찮아서 온 거야. 내가 어떤 애인지 감이 안 잡혀? 감당할 수 있겠어? 결국 참지 못한 겨울은 본색을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친구들을 모텔로 불러서 성매매 시켰던 놈들이야. 죽였어야 했는데. 혹시 이 학교에도 있어? 넌 아니지? 나불대지 마라. 아가리를 찢어서 똥구녕에 박아버릴 거니까. 아! 같은 시각 여름은 겨울의 본토 사투리를 해석하고 있었는데. Do you know the meaning of pain? 똑같은 애들은 You could never imagine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았다. 나의 세계는 여름은 겨울에 했던 말에서 또다시 트라우마가 도져버리고 맙니다. 다음날 여름은 겨울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남겼고.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할 거야? 완전 괜치. 알았어. 그냥 연놈들 깔끔하게 조져버리고. 응. 너도 깔끔하게 내 여자 하자. 결국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장미는 겨울을 옥상으로 불러내게 되는데. 잠깐 옥상에서 볼까? 한겨울이라고?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면 그냥 보내. 공격! 오늘도 변함없이 공격을 외쳐주시는 이 학교의 전 일진짱. 그런데 더 이상 사고를 칠 수 없었던 겨울은 그냥 순순히 일진들에게 붙잡혀줍니다. 봤지? 지금 네 여친 잡혀있는 거. 좋은 말로 할 때 빨랑 튀어와라. 그냥 풀어주고 사과해. 아님 너네 죽어. 여보세요? 진짜 미쳤나 봐. 야, 해바이 데려와. 데려와서 반 죽여버려. 얜 또 왜 이래? 아니다. 내가 통화할게. 전화해봐. 전화해봐. 일로 오게 하는 게 니네 목적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야, 서여름! 너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전화를 끊어? 너 지금 나 위험한 거 몰라? 지금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그냥 네가 알아서. 아, 그냥 빨리 뛰어와. 물어볼 거 있으니까. 내심 여름이 구하러 와주길 바랬던 겨울은 강제로 여름을 불러내게 되었고.
그렇게 여름이 학교 옥상에 등장하는데 뭐야? 물어볼게. 뭐냐고? 물어볼게. 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거 같지? 나 진짜 죽일 거야. 불의의 기습을 당한 여름은 제대로 다구를 당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여름은 여전히 인류였고. 아, 진짜 막기만 하네. 잘 봐. 네가 진짜 저 사이코가 어떤 새끼인지 몰라서 그래. 저. 너 진짜 제대로 안 맞아봤구나. 그런 사람은 없어. 그냥 참는 거지. 웃어? 또 웃어봐 이 X야. 뭐하냐? 안 싸울래? 웃지마 이 새끼야. 아, 정리됐다. 고맙다. 뭐란 거야 씨. 야, 근데 한겨울, 너 뭘 물어본다는 거냐? 돌았니? 그걸 물어볼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 X새끼야. 너 뭔데? 네가 뭐 히어로야? 왜 자꾸 잘난 척이야? 미안, 너네 애들 왜 괴롭혀? 뭐? 난 이게 좋은데. 너넨 때리면 좋냐? 그냥 짜증나니까. 그지? 주먹 없는 영웅? 폭력 없는 학교? 그게 다 뭔 개소리인데. 이번에도 죽거나 졌다고 말할 때까지, 그리고 약속해야지. 겨울이한테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그러든가 말든가. 나 오늘 진짜 사고 친다. 이번에는 일진들 역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코딩 존나 힘들다. 나중에 얘기할게. 존 쪽팔려. 야, 너 뭐가 정리됐다는 건데? 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존나 살고 싶어졌어. 이런 상황에도 여름과 겨울의 꽁냥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니들 뭐 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말했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야! 벗겨! 아니, 우린 그냥 농담인 줄 알고. 빨리 안 와! 벗겨! 결국 보다 못한 장미는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데. 너 뭐 하냐? 사진 찍으라고. 어? 이래도 내가 몸이 좋아? 나는. 그렇게 일진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겨울은. 야, 한겨울! 어디를 가? 근데 너 왜 이렇게 무겁냐? 여름과 함께 밑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됐어. 너 뭐냐? 옷이 이게. 아니, 너 누구냐고. 나 여름. 서여름. 난 누군데?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겨울은 단기 기억 상실에 걸리고 마는데. 야, 학생 여기 좀 볼까? 학교 어디야? 이름이 뭐야? 옆에 있는 친구 누군지 알겠어? 부모님 연락 주시면 알 수 있어? 우선 단기 기억 상실로 보이는데 보통은 금방 돌아와. 그것보다 보호자 연락처를 몰라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 너네 학폭당했지? 신경 쓰지 마. 어? 이 아저씨 그 응급실 뻗치게 하는 기레기야, 기레기. 잠깐이면 돼. 잠깐 먼저 얘기 좀 할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진 먼저 좀 찍을까? 찍는다. 어디 말 건네.
기억을 잃어버린 겨울은 자신의 공격성을 제어하지 못했지만 기억이 안 나. 겨울아, 진정해. 너 뭐야? 네가 뭔데 내 옆에 있어? 네 남친이야. 뭐? 나 여름, 너 겨울. 우리 베스트 커플 존나 잘 어울려. 겨울의 옆에는 최강의 억제기 여름이 있었습니다. 뭐냐? 누가 영화 찍냐? 우리 옥상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저 친구가 널 이겼다. 야, 근본적으로 말이 안 돼. 겨울 학생, 학생이 아픈 거 알겠는데 그래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잠시 후. 기억 안 난다고? 우리 친구지. 잘 지냈지? 어! 야, 그럼! 우리 친구지! 베프! 뒤질래? 이불 속에서 나오지 마. 신내. 기숙사로 돌아온 겨울은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기레기가 겨울의 얼굴을 언론에 노출시켜버린 상황이었고. 그래도 영국 최고 킬러 조직의 수장인 스파이시가 이것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걸렸나? Hi, Alice. 학교에 있었네. 같은 시각. 뭐하냐? 왜 그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너 학교에 관심 없는 건 아는데 수능 보기 전까지는 올 거지? 갈게. 겨울이 떠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여름도 겨울을 따라갈 생각이었는데. 학생이 싸돌아다니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데. 뭐래. 너가 기사 때문이지. 어디로 도망가려고? 몰라. 누가 쫓아왔는데? 나도 몰라. 내가 도망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 기사에 나도 찍혔어. 너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도 올 거야. 그래서 같이 다니는 게 낫다. 그게 내 결론. 여름에 팩트 폭행에 할 말이 없었던 겨울은 결국 여름과의 동행을 허락하게 되었고. 진짜 상관하지 마. 상관해줘. 겨울은 여름의 말대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제거하기 위해 교무실에 잠입하게 되는데. 뭐야? 교무실에는 둘 말고도 먼저 와 있었던 불청객이 있었고. 아, 귀찮아. 뭐냐 저 사람. 불청객의 정체는 바로 영어교사 탁이었는데. 안녕하세요, 탁 선생님. 어디가? 일로 와. 선생님 뭐 잡아온 거야? 네. 혼자 온 거야? 네. 진짜 다 잊어버린 거야? 탁의 진짜 정체는 바로 스파이시가 보낸 컴퍼니 소속의 킬러였습니다. 킬러 짬밥만 20년을 먹은 탁 앞에서는 천하의 겨울도 애송이에 불과했고. 겨울아, 너 괜찮아? 3학년 2반 서예름. 너야말로 선생님한테 지금 뭐한 짓이야? 아니, 진짜 헷갈렸다. 선생님인 줄 알고 도망쳐 한겨울! 아! 탁이 방심한 틈을 타 큰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한 여름. 여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겨울은 더 이상 참지 않았는데.
대겨워라. 안 돼. 왜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네가 괴로워. 내가 알아. 난 괜찮아. 존나 안 괜찮아. 너 지금 떨고 있잖아. 이게 내 세계인가 봐, 여름아. 이래도 내가 좋아? 어, 엄청 이뻐. 도망가자. 여기서. 여름 덕분에 겨울은 다행히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잠시 후. 개쫄았다. 이렇게 다닐 수 없잖아. 일단 어디 숨자. 여름과 함께 무사히 도망 나온 겨울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로 했고.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여기서 남자가 왜 나와? 나 이런 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딴 데 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어, 누나. 야. 파이팅. 쉽네. 그러게. 나 나이 들어 보여? 누가 봐도 미성년자이지만 설정상 노안인 겨울 덕분에 둘은 모텔에서 묵을 수 있게 됩니다. 진짜야? 어, 진짜야. 이걸 왜 가지고 있는지 안 물어봐? 모르잖아. 난 너무 침착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확실한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누가 봐도 겨울의 정체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는데. 넌 경찰에 신고해. 그게 네 결론이야? 난 아닌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 그게 말이 돼? 어쨌든 그냥 돌아가. 못 가. 왜? 너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거 내 글씨야. 거기 적힌 건 총들이고 화약하고 약품들. 내가 정리한 거라고. 이게 뭔 말인 것 같아? 한겨울은 위험하다. 돌아가. 그 사람들이 누군진 몰라도 너까지 죽일 거야. 싫은데? 너 때문에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졌다고. 널 좋아하는 내가. 그러니까 살아. 넌 돌아갈 때가 있잖아. 나 샤워할 거야. 나왔을 때 없었으면 좋겠어. 중2병이 몸을 지배한 여름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기어코 겨울을 떠나지 않았고. 왜 안 갔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 어떻게 할 거야? 수첩에 적힌 주소가 있어. 같이 가자. 대신 위험하면 혼자라도 도망갈게. 고맙다는 표정이네. 하나도 안 고마워. 그럼 무슨 얘기할까? 나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주 아주 평범하게 만났으면. 어디서? 도서관? 너무 빨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결국 생산적인 대화 끝에 말 그대로 손만 잡고 잠에 든 두 잼민이었습니다. 다음날 뭐 딱히 없어진 건 없는 거죠? 나무는 학교에 신고를 받고 교무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잠깐. 그곳에서 나무는 여름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뭐냐? 귀. 주변 CCTV는? 보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없으면 끝이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뭐 도망가는 건데? 잠깐만.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어제 그 총기 사건이랑 어떻게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자고. 나무는 짐승에 가까운 감으로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 예, 그 주소지가 전남으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냄새를 맡은 나무는 한 달 후에 장사장의 아지트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뭐냐? 저 새끼 저거 나무 새끼 아니야? 저 새끼 저거 독종이야.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몇 개월을 장사를 못했다고. 아이씨, 나는 원래 경찰은 안 건드는데. 결국 궁지에 몰린 장사장은 나무를 담가버릴 계획을 짜게 되었고 슬슬 움직일 때 됐지. 같은 시각 미스터 반은 컴퍼니의 킬러들을 모조리 유인의 폭탄으로 모두 조져버리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었는데 계획 때문에 겨울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이미 겨울과 여름의 위치는 장사장에게 노출된 상황. 미스터 반은 급히 겨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누구야? 몰라. 아는 번호? 너 어디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누구긴 누구야 아저씨지. 반 아저씨 미스터 반. 아직 겨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상황. 하나만 묻자. 지금 위험하니? 네. 누가 저희를 죽이려고 하죠. 어디야? 모텔요. 모텔? 만나서 얘기하자. 아저씨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기타 가방 안에 작은 가방이 있을 거야. 그래도 그건 챙겼을 텐데. 만나면 말해줘봐. 이 정도면 됐지? 일단은요. 좋아. 그럼 잘 들어. 밖에 분명히 놈들이 있을 거야. 아무튼 나오자마자 뛰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그렇게 겨울과 여름에 임파서블해 보이는 탈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장사장의 부하들이 집요하게 둘을 뒤쫓는 가운데 왔어? 어, 나왔는데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어딘데? 오피스텔. 검정색 SUV. 야, 검정색 SUV. 둘은 간신히 미스터 반의 차에 오르는데 성공하는데 알고 보니 제 발로 함정 안으로 걸어온 둘이었고 결국 미스터 반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납치를 당하고 마는데 죽을까? 딴 얘기하면 안 돼? 아까 무슨 꿈 꾸고 있었어? 웃고 있던데. 어제 우리 도서관 그리고 우린 바다에 놀러 갔어. 그리고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막 화내는데 완전 소름. 납치를 당하는 동안에도 두 손을 꼭 맞잡고 꽁냥거림을 멈추지 않는 두 남녀. 하지만 킬러 주제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던 남자는 결국 미스터 반에게 따라잡히고 말았고 너 죽어. 역시 킬러인 주제의 인정에 사로잡혀 적을 살려줘버리는 미스터 반. 쟤는 누구냐? 일어나 여름아. 결국 미스터 반은 킬러가 인정해 사로잡힌 업보를 치르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종 보스 스파이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맞는가? 금방 만났네 우리. 응? 인류 중에 인류 여러분, 스파이시 앞에서조차 웃음을 잃지 않았고. 졸려 보이세요. 잠을 못 잤거든. 너무 설레서. 여름의 어그로는 스파이시에게 아주 직방으로 먹혀들었습니다. 한겨울이라고 그러던데, 기억을 잃었다고. 앨리스. 앨리스가 궁금해? 어그로에 넘어간 스파이시는 제 입으로 계획을 술술다 불기 시작하고. 킬러요? 내가 만들었어. 최고의 킬러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스트 찾을 때까지 살려줘야지. 겨울이 기억도 없고 그 리스트도 모를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때서 내가 왜 이렇게 걷는지 알아? 야 이 X야. 겨울이 근처에도 가지 마라. 가지 마. 가지 마 이 X야! 스파이시는 아주 훌륭하게 여름의 중2병을 치료해주는데. 쟤 어떻게 할 거야? 쟤 건들지 마. 살려둬. 근데 넌 왜 여기에 계속 있어? 너 때문에. 부터 죽일 거잖아. 아닌데? 안 죽일 건데. 그죠? 방금 죽이지 말라고. 갖고 돌 건데. 에? 안 돼. 나 저번에도 갖고 돌다 죽였잖아. 작가님은 내 진짜로 안 죽여. 진짜. 알아서 해. 티나게 하면 안 된다. 고마워. 누나. 누나.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중2병이 치료된 여름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관계를 마주하게 되었고. 티나면 안 돼. 티나도 안 돼. 한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노출시켜서 이 대학교로 놈들을 부른다. 다 죽인다. 우리도 죽는다. 우리 말고 대신 시체 불태우고 사라지는 거야. 널 이렇게 만든 놈들에 대한 복수 전혀 기억이 안 나? 네. 겨울은 미스터반을 만나고도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는데. 놈들이 필요한 건 저와 리스트죠. 그치. 그럼 여름을 죽일 리가 없잖아요. 인질로 써야지. 걔 뭐야? 남자친구?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모텔 왜 가냐고! 그 새끼 가사노바야 뭐야! 아유 할래요! 너 걔 구하려면은 다 죽여야 돼. 너 사람 죽일 수 있어? 사람 죽일 수 있어? 도와주세요. 여름이 구해야 돼요. 기억을 다 잃어버린 지금 겨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뿐이었습니다. 가자. 그 새끼 구하러. 대신 넌 내 말대로만 해. 다 끝나면 넌 앨리스가 아닌 한겨울로 살아. 이제부터 네 인생에 복수 그딴 건 없는 거야. 알았지?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좀 먼저. 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렇게 겨울과 나무가 양쪽에서 여름을 찾아 나선 가운데. 얘 뭐야? 먼저 여름이 있는 곳을 찾아낸 사람은 바로 짐승의 감으로 무장한 나무였고.
말랬지. 다행히 진짜 광기의 손에 후크 선장이 될 뻔했던 여름은 위기를 한턴 넘기게 되는데. 저 뭐냐? 니네 아빠야? 왜 니네 아빠 형사야? 아. 맞아, 우리 아빠. 아빠지. 아빠다. 근데야 가서 찢어버려. 진짜 광기의 분노는 그대로 나무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니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쳐 죽일 새끼들이. 근데 군포탄은 뺐어? 공포탄을 미리 빼지 못한 채로 나무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맙니다. 아이씨.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이제 아지트 안에 남은 적은 장사장과 양양뿐. 나무는 다친 몸을 이끌고 아지트의 최신부로 향하는데. 여름아, 안에 있니? 있으면 대답 좀 해봐야지. 여름이니? 이 새끼가 왜 여기 있어? 여름아, 살아. 간신히 여름을 구해낸 나무는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해요. 나무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여름에겐 인생 최초로 목표라는 것이 생겼고. 스파이시는 드디어 겨울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씨. 겨울아 잘 들어. 너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영국의 스파이시라고 너한테 원한 있는 놈이야. 널 산채로 잡으려고 할 거야. 절대 잡히면 안 된다. 잡힐 것 같으면 무조건 네 머리에 쏴. 보고 싶었어, 앨리스. 내가 앨리스 죽일 것 같아? 절대 안 죽여. 그러니까 죽는 게 낫지. 터뜨려. 리스트. 리스트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너 나 기억해? 몰라, 너 같은 건. 이거 나를 기억해야지. 나는 기억해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고 공들여 가르치고 이... 이거. 앨리스도 죽는다고. 겨울아 먼저 가. 아저씨는요? 금방 갈 거야. 빨리 가. 너를 구들이네. 가.
도망가. 빨리 와야 돼요. 터트려. 왜 안 터질 것 같지? 애를 어떻게 저 따위로 교육을 시켰어. 총도 못 쏘고. 결국 미스터 반은 겨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맙니다. 한편 겨울은 스파이시의 부하로부터 달아나다 총을 맞고 마는데, 과연 겨울과 여름은 스파이시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2022년 왓챠에서 공개된 왓챠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최종병기 앨리스는 영화 스물, 극한 직업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병헌 감독이 연출한 액션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항상 신선한 인물과 컨셉으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이병헌 감독답게 최종병기 앨리스 역시 그동안 한국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선한 인물의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영화 마녀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셨던 분이라면 이 최종병기 앨리스만큼 취향에 맞는 드라마를 찾기 힘드실 텐데요. 최종병기 앨리스는 현재 오로지 왓챠에서만 감상이 가능하니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왓챠에서 풀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던 두 남녀의 이야기, 드라마 최종병기 앨리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퇴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의 바나다였습니다.